저는 사실 이백을 몰래 질투했어요. 이백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었을 때 28글자를 자기 자신을 압축해서 표현했어요. 적선인이라고 하는, 유배되어 온 신선이라고 하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찰나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반추하고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한문학과의 심경호입니다. 한시의 서정과 운율을 함께 알아보는 두 번째 강좌.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백입니다. 이태백, 너무나 유명한 시인이죠. 저는 이 이백을 정의하기를 영원한 자유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한학, 한문을 공부하면서 이백을 몰래 질투했어요. 이렇게 천재적인 사람이 있나. 그런데 점점 이백을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런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맑은 영혼, 이것이 시에 아주 솔직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어떤 이론가들도, 한국의 어떤 이론가들도 이백이 신선과 같다, 이와 같은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시의 일단을, 한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산문인데요. 추냐 연 도리원서. 도리원에서, 추냐니까 봄밤이죠. 봄밤에 도리원에서 연회를 연 이후에 시들을 모은 것에다가 서문을 쓴 겁니다. 그래서 봄밤에 형제 및 친족들과 연회를 연 뒤에 쓴 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첫 구절부터가 대범하기 짝이 없어요. 부천지자는 만물지 여겨라. 광음자는 백대지 과객여라. 부라는 것은 무릇이라는 발어사입니다. 천지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역, 여. 역녀는 여관입니다. 이때 역이라고 하는 것은 맞아들일 역자예요. 그래서 패신저, 여행객들을 맞아들이는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천지라는 것은 결국은 영원히 고정된 것이 없이 흘러가는 만물들을 잠시 안정시켰다가 또 떠내보내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음자, 광음이라는 것은 시간을 얘기하죠. 빛과 그림자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세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백대지 과객, 백대는 영원한 시대, 과객, 하나의 스트레인저, 패신저라는 얘기입니다. 이 장대한 스케일의 글을 이태백이 아닌 건 쓸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부생 양명하니 위환 기하오. 그런데 부생, 우리 뜬구름 같은 인생. 안정되지 못하고 자기 존재의 거처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이 뜬구름 같은 인생은 그저 꿈만 같으니 위환 기하. 위환은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도대체 얼마가 되느냐 이거죠. 인생의 나이를 헤아려 보면 기쁜 날이 도대체 몇 시간 되는가, 몇 분, 몇 초 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니까, 자, 그 다음이 저는 여기에서부터 감탄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고인 병촉 야유는 양유 이하라. 옛날 사람들이 병촉일 때 촉자는 이 파라핀의 촛불보다는 관솔불과 같은 겁니다. 옛날 그 횃불들이죠. 이런 관솔불과 같은 것을 손에 잡고 밤중에 논인 것은, 그 다음에 양유 이하라는 요 네 글자. 양이라는 것은 부사로서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진실로 까닭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써 이자가 까닭이라는 한 단어예요. 요 양유 이하라는 네 글자에 그냥 넘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이 한낮에도 즐겁게 친족들과 놀리렀지만 이 밤중이 다가고 그럼 한날이 다가게 되면 세월이 흘러가버리게 되면 이 즐거움도 잊혀져간단 말이에요.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쉬워서 밤중에도 이 횃불을 들고서 함께 논인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로 이유가 있다는 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청춘이 도대체 얼마나 갑니까? 조조가
쓴 유명한 시에 단가행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주단가, 술을 마주하면 마땅히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 짧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조조와 같은 영웅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꿈과 같은 것인가를 깨닫고 술을 대하면 마땅히 노래를 부르라 그랬어요. 자, 200의 시세계는 바로 이와 같은 춘야 연 도리원서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이 인간의 유한성,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입니까?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부조리입니다. 내 뜻하고 세상하고는 언제나 어긋나 있기만 해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수많은 돈을 번 사람들도 만족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사람도 자식 때문에 속을 썩어요. 이와 같은 우리는 부조리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찰나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반추하고 우리는 그러한 슬픔에만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성실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 이태백의 시다.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백은 상당히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가 태백, 어머니가 태백성을 들어오는 것을 꿈꾸고서 이 이태백을 낳았다 그러죠. 금성의 정기를 타고난 사람입니다. 백이라는 이름에 나타나 있듯이 이태백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청백입니다. 맑고 흰 색깔을 좋아했어요. 깨끗함, 둔탁하지 않고. 그리고 호는 스스로에게 청년거사라 했습니다. 푸른 연꽃의 거사라는 얘기죠. 불교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이러한 밝은 심성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백에 대해서는 사실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사천성, 예전으로 얘기하면 촉당지역의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상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인도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백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중국인이 아니라는 설이 있어요. 위글족이라고 하는 소수민족, 주변 이민족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백의 눈은 파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학자들은 그렇지 않고 우연히 더군다나 이 사람이 예전에는 귀족이었는데 아버지 때부터 조상 때부터 좀 몰락을 해가지고 상인을 하는 바람에 촉당해가 살았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사실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의 출생에 대해서 이와 같은 운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태백에 대해서 근본 소송을 잘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보하고 비교해보면 두보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의 집안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태백은 바로 상인의 아들이에요. 이것이 이 사람을 끝까지 사실은 족쇄를 물리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유를 이 족쇄에서부터 어떻게 벗어나냐 하는 이런 것을 속에서 자연이 되었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와 같은 것에 구질구질하게 눈물 짜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호주의 가섭 사마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 이백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었을 때 28글자로 자기 자신을 압축해서 표현했어요. 이 사람의 28자 자서전인데 거기서 이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거사 적선인, 아까 말씀드린 청년거사라는 말이 여기 나온 거죠. 나는 적선인이라 그랬어요. 천상계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거기서 우연히 벌을 받고 지상에 잠시 온 그런 내려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재미있는 것이 주사장명 30춘, 주사라는 것은 술집입니다. 술집의 이름을 숨기길 30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춘이라고 하는 것은 봄이라는 뜻으로서 사실은 운자를 맞추기 위해서 춘자를 쓴 것이고요. 해를 뜻하는 거예요. 술집에서 이제 술에 취해서 30년을 지냈다는 얘기죠. 이것은 방랑하고 떠돌 때 처음에 촉당을 벗어나서 자기가 학문한 걸 가지고서 양장학을 타고 쭉 중원 지역으로 내려갑니다만은 여기에서 여러 번 유력자들을 만나서 자기 시를 보여주나 이 사람의 재주는 인정했지만 아무도 이 사람을 쓰려고 하지 않았어요. 중국의 어떤 학자는 그것이 상인의 출신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이유도 뭐가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구속받기 싫어하는 그런 성품도 원인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세상과 자기와의 괴리를 늘 느꼈어요. 그것을 회제부루라고 합니다. 품을 회자, 재주제자, 부루하다 말이죠. 그 다음에 재주를 품고도 세상에 뜻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그러한 억울함, 울분을 늘 가슴속에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적선인이라고 하는 유배되어 온 신선이라고 하는 이러한 스스로 한 말 속에서 우리는 적선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이백은 자기가 가진 여러 가지 구속,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연, 산수자연이죠. 그 다음에 술, 그 다음에 여인, 그리고 신선을 사랑했습니다. 정렬의 시인이에요. 자유분방함을 추구해서. 그런데 이 자유분방함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미학적으로, 시학적으로는 수사에 치중한 그런 시가 아니라 강건한, 올바른 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시인으로서의 자각이 매우 뚜렷했던 사람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자연을 노래하다는 먼저 우리 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산중 여유인 대작. 두 사람 대작하면 산에 꽃이 피고 한 잔 한 잔 또 한 잔. 나는 취해 자려하니 그대는 잠시 가서 내일 뜻 있으면 검은 고 안고 다시 오구려. 자, 이 시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산중여 유인 대작이라는 시입니다. 제목이 좀 긴데요. 산 속에서 은둔 자와 함께 대작하면서라는 제목입니다. 200시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어떤 지역이다, 어떤 인물이다 하는 고증이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보편적인 서정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쉬운 시고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양인대작 산화계. 두 사람이 함께 대작하면 산에 꽃이 피고 일배 일배 부일배. 많이 들어보셨죠? 한 잔 또 한 잔 그리고 또 한 잔. 아, 근데 그 다음이 좋아요. 아취용면 군착어라. 나는 취해서 지금 좀 잠이 와. 그러니 그대는 좀 잠시 가서. 그리고 명조유의 포급내라. 내일 뜻 있으면 또 나 만나고 싶으면 검은고 끌어안고 오소. 이 유인이 검은고의 좀 명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양인대작 산화계라는 구절이 너무나 뛰어난 그런 시어라고 생각이 돼요. 인과적으로는 사실을 따지면 산의 꽃들이 만발해 있는 곳에서 두 사람이 술잔을 주고받고 있겠죠. 그런데 이 시를 읽으면 마치 두 사람이 술을 마시니까 그 흉금이 통하니까 그것에 호응하듯이 산 속에 있는 꽃들이 만발한 것 같다 이겁니다. 인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시는 인과의 관계를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배 일배 부일배. 보통 사람 같으면 이와 같은 28글자를 금쪽같이 글자 하나마다 아껴서 같은 글자를 안 쓸 텐데 쓱쓱 일배 일배 부일배 그 시가 됐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백을 질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은 나는 취해서 자려고 하니 그대는 잠시 가서. 아주 개결한 거죠. 아주 깨끗하죠. 미련 없이. 그러나 내일 뜻 맞으면 뜻 있으면 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구는 사실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도연명에서 나온 말입니다. 도연명이 술을 좋아해서 굉장히 가난했죠. 그래서 술 사 먹을 돈이 없어요. 그럼 친구나 아는 사람들이 술을 사놓고 초빙을 하면 갔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반드시 취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술을 마시고 나서 나는 취해서 잠들려고 하니까 그대는 잠시 가서 이랬다는 거예요. 그 바로 그 구절을 이용해서 이백, 이 천재 시인도 도연명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도연명이란 사람 참 반복해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우리에게 환기시키고 있는데요. 대단한 시인입니다. 단박한 시인이지만 이렇게 화려한 시인에게도 어울리는 시였던 거죠.